나에겐 꼬그림입니다. 오늘은 서초구 무지개 나에게 나왔는데요. 무지개 나에게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베란다에서 공간 좁은데 다육이들이 아주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콩분에 심어 놓아도 되고 조금 살짝 크지만은 가격이 또 이렇게 착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아이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브릿지인데요. 가격은 10,000원 하네요. 브릿지는 너무 귀여워요. 아이시그린 그런 아이들도 조금 닮은 듯 합니다. 이런 큰 노제트만 봐서는 그런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해요. 아랑드롱이라고 있는데 아랑드롱도 조금 닮은 듯 하고요. 이게 외두도 있지만은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군생 좋아하시면 이런 군생을 또 주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노마드는 몸값이 조금 있는 아이예요. 노마드도 물들면 정말 예쁘거든요. 노마드가 이렇게 군색, 지금은 이렇게 진한 다크 색깔로 이렇게 물이 들어 있는데요. 이 아이들도 물들면 정말 예뻐요. 이 아이들. 그리고 군생으로 되어져 있고 그러면 몸값이 조금 거하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런 아이들 보면은 충수가 이 정도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입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충수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무거진 아이고 가격은 10,000원 하고요. 샬롯이라는 아이예요. 샬롯은 가격이 5,000원 하거든요. 이런 아이들. 샬롯은 조금 이제 저도 조금은 저는 이 아이들은 샴페인을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샬롯도 5,000원 하고요. 모히또라는 아이인데요. 모히또가 이렇게 군생으로 나와져 있어요.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들. 저만 예쁠 수도 있어요. 이 아이들이 굳혀지고 물들면 참 예쁜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군생으로 나와져 있으니까 조금 더 큰 화분에 심어 놓으면은 조금 더 이제 노제트가 커지면서 더 예쁜 풍성한 모습이 나타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정도 남아 있고요. 피카츄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피카츄도 가격은 10,000원 해요. 이 아이는 이제 조금 더 입장이 짧아지면서 조금은 더 붙여진 아이 같아요. 입장 수가 조금 많은 듯 하고요. 이 아이는 이제 조금 더 굳혀져서 입장이 더 많아져야 되겠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는 조금 더 굳혀져야 할 아이들도 있고요. 아직 입장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도 보면은 입장이 엄청 커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씩은 섞여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입장도 이렇게 넓죽하면서 손톱끝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멋있게 되어져 있거든요. 입장도 크면서 동글동글하게 안쪽으로 말려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고요. 바디핑크라는 아이예요. 바디핑크는 이렇게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 핑크색으로 아직은 이제 물 들어가는 중이라서 이 핑크색이 나와 있고요. 더 진해질 수도 있고요. 이제 어떻게 바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구들이 더 많이 나오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제 군생으로 아마도 더 잘할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 보면은 핑크팁스는 가격이 3,000원 하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핑크팁스가 이렇게 층수가 많아요. 묵은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정도 되면은 핑크팁스 이렇게 입장 수가 많은 아이들, 굳혀진 아이들 가격 3,000원 하고요. 인가비는 이렇게 외두도 있고 약간은 핑크색 보랏빛 이렇게 안쪽으로 물려져 있어요. 솔방울, 그 미스 솔방울처럼 그런 노제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두도 있고요. 외두도 있는데 이 정도 되거든요. 백분이 많이 씻겼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외두나 이두로 되어져 있고요. 하르 브랑도 6두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10,000원 하고요. 이렇게 노제트가 커도 이렇게 4두로도 되어져 있고요. 대부분 또 4두 이렇게 3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엘그레코라는 아이인데요. 예쁘죠. 이렇게 3두나 2두로 되어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3두 2두가 많이 있거든요. 이 아이도 약간은 이제 핑크빛 약간은 보랏빛 이런 느낌으로 지금은 이런 색감은 화면이 조금 더 밝게 나와요. 아무래도 그렇죠. 백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진한 화난색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예쁘게 물든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바글바글하게 두수가 생기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목대는 이 정도 되어져 있고요. 요즘 날씨가 추워서 물이 많이 고파하죠. 약간은 물이 고파하는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 가격이 적혀 있지는 않아요. 제가 또 자막으로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까라소리 가격이 없네요. 이렇게 너무 귀엽죠. 아유 세상에,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나와 있어요. 이 모습 이대로 있으면 너무 좋겠죠. 희망사항이에요. 아유 이렇게 바글바글 나오고 있답니다. 이 아이도 이거 보세요. 아유 바글바글 나오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애플립스는 가격이 만원 하는데요, 애플립스도 빨갛게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든답니다. 애플립스가 지금은 많이 성장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 모습인 것 같고, 애플립스가 외드로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이런 방울복랑은 이 정도 많이 이제 겨울이니까 성장을 하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8,000원 하고요. 이 댄싱버드라는 아이의 군생인데요, 댄싱버드 색감이 예쁘다고 합니다. 가격은 8,000원이고요. 이렇게 사두나 이렇게 사두로 되어져 있네요. 이런 아이들 8,000원 하고요. 살몬도 있는데요, 살몬도 조금 색감이 이름이 조금 헷갈려요. 이런 아이들은 5,000원 하는데요. 이렇게 외두나 이두로 되어져 있고요. 이 아이는 파스텔 철화예요. 파스텔 철화도 이렇게 있답니다. 가격은 적혀 있지는 않네요. 이 벤바디스는 가격이 7,000원이랍니다. 3두 이상으로 3두도 있고요. 이 돌기홍사라는 아이가 있어요. 돌기홍사는 이렇게 돌기가 다 나와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가격은 8,000원 하고요. 프리 시크릿은 가격이 2,000원 하고요. 이 라우치스예요. 라우치스는 라우라고 아메치스하고 교배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무거워지지가 않았어요. 목대 보면은 완전히 무거워지지가 않고 달궈지지가 않아서 이 아이는 지금은 입장도 커요. 그런데 나우라고 교배종이니까 상상을 해보면, 나우하고 아메치스와 교배종이니까 상상을 해본다면은 뭐 그냥 예쁜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떼글떼글 붙여지고 예뻐질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나울이나 아메치스보다는 노제트가 지금 봐서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면은 이 아이도 한몸 군생으로 보이거든요. 적심 자국은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적심 군생인 건지 한몸 군생인 건지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답니다. 이런 아이들은 이제 자구가 나와서 군생으로 되어진 것 같거든요. 이 정도 크기가 되는 아이들, 북둥이죠. 안쪽에서도 자구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입장이 살짝은 햇빛에, 강한 햇빛에 쓰는 이렇게 주근깨 같이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은 가격이 25,000원 한답니다. 이 아이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약간은 주근깨들이 있어요. 아라베스크도 2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도 이제 많이 굳혀진 아이들인 것 같아요. 2두로 되어져 있는데 아라베스크가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 있거든요. 가격은 적혀 있진 않네요. 자막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고요. 아가보이데스 금인데요, 이 정도 되는 아이들 금이에요. 금이 들어가져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이런 아이들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6만원 하고요. 이부금 군생이에요. 이부금 군생 가격 2만원 하고요. 6두로 되어져 있네요. 이 아이도 있고요. 이 아이도 3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무지개 다육에서 소개를 해드렸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